호수보다 해변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요트와 서핑보드, 비치베드가 줄을 잇는데요. 해수욕보다는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웰리가마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다들 기꺼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온통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들 뿐 순간 유럽이나 미국의 바닷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백사장의 마을이란 뜻의 웰리가마. 크고 넓은 백사장에는 여름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 신세는 조금 초라해 보이네요. 죽을 것 같아요. 나가면 거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늘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낮 태양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1월인데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섭씨 34도입니다 근데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추운 계절이에요. 근데 가장 추운데 34도. 서핑 천국인 백사장을 벗어나자 또 다른 바닷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다 위에 기다란 장대가 듬성듬성 꽂혀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명물 스틸드 피싱입니다. 외다리 낚시, 기둥 낚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파도가 험해 배를 띄울 수 없는 날, 어부들이 장대에 올라 낚시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Yes, that's a fish. Is it can I experience of the stilling fish? Exactly, I experience for you. Uh-huh. It's possible. Yes, very easy. Uh-huh. That my uncle. Easy. I look at that. It's very difficult. Yes, little bit, but fisherman people very easy. Uh-huh. But the other person for not easy. I see. I know that because all of fisherman people making posa wrong. Oh, so how can I take away? Okay. Inside. 사롱은 스리랑카 남자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장대 위에서 고기를 잡은 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이 꼭 필요한데요. After he going for sitting on the stick like that, after I catching like this of the fish, after fish coming inside of the sarong. 보통 스틸드 피싱은 해질 무렵인 5시경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저녁 반찬거리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는데요. 사롱까지 챙겨 입은 만큼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드디어 바다로 향합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If you put like this after rolling on the back, okay, like that. Easy. You can sit all the time like that. You can never sit like this. You fall off. I see. 연습용 장대에 몸을 맡기는데요.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러질까봐 무서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그래도 몇 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등받이도 있고 인체공학적이에요 상당히. 자 이제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 아까 물 없을 때 앉았던 거랑 물 위에 앉아있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스틸드 피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의 잔해나 철교 등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던 것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부들의 생계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유명해지면서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핑족이나 어부들이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한 도전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Hold on!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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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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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손맛 한번 짜릿하네요. 놓치지 않도록 사롱 안에 잘 보관하는데요. 스틸링 피쉬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안에서도 되게 좀 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낚시, 큰 물고기 안 잡히거든요. 물의 수심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집에 반찬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프가 야 반찬거리 잡아와 이러면 가가지고서 반찬거리 낚는 정도.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도 너무 작아서 바짝 튀겨가지고 먹는 정도로 먹으면 맛있지만 카레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질녘 스틸드 피싱을 하는 모습은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동경이 되어 왔는데요. 위태로운 장대 위에 몸을 의지해 고단한 삶을 대척해온 그들의 모습에 또 다른 감동과 여운을 안고 돌아갑니다.